이제 백주장이지요. 범피 백주여 떡 범기류로다 경경불매하야 여유은우호람 미아무주의이오이오니람 비야라 범은 유모라 백은 목명이라 경경은 소명이니 우지모야라 은은 통야 오미는 유비야라 부인이 불득어 기부고로 이 백조잡이람 언이 백 이백위주의 견치뇌시리언을 이불이승제하야 무소의박허공 단퍼면너수중이람 고로기은우지심이여천이 비위무주의 가이 오유하여 이해지야람 열려전에 이차위 부인지시라니 금고기사기에 비순유약허고 차거편풍지수하여 이여합편상류허니 기역장강지시야여암 아심비감이라 풀가이여묘 여교형제나 불가이 거로순이 박언왕수 공피진노호람 부야라 감은 경이요여는 탁이요 거는의요소는 구야람 언아심 기피감이라 이풀릉탕물이요 수유형제나 이요 불가의 이위중구로 왕구지 반주기노야람 아심피석이라 불가천녀묘 아심피석이라 불가권녀묘 비의채채라 불가선야루다 부야라 채채는 부의 헌습지무라 서는 간태갸람 언석하전이 아심불가전이요 석하거니 아심불가권이면 위의 무일불선하여 우불가득이 간택취사라님 개차반이 무골지의람 우심초초원을 온우군소호람 구민 기타원을 수모불소호람
참 정언사지요 오평유표람 부야라초초는우모요 오는노이요 군소는중처변임 언견노어중처변람 구는 견이요 미는 병아라 병은 부심냐오 표는 부심모람 일거월저여 호지림이요 심지우이여 여비하느이로다 정언사지요 불릉분비호람 비야라 거저는 너사라 지른 경이요 미는 휴야람 비하느이는 위구오 불탁지의라 분비는 여조 분이기 비거야람 언일당상명호대 월즉유시효이 유정적당존이요 정충첩당비연을 금충첩이 반승정적허니 시는 1월이 경질이 휴람 시로 우지하야 지어 번원하야 괴모하며 여의 불한지의로대 유불릉분비거야람 백조장이람 범피 백주여 이 범자는 범범 그냥 물 위에 둥실둥실 떠 있는 거예요 배가 근데 배는 이 얼마나 잘 만들어진 배인지 이 백주니까 잣나무로 깎아서 만든 배예요. 그러니까 저 둥둥 떠 있는 저 잣나무 배요. 기역범 기류로다. 그 이 류자는 이게 세류잖아요. 큰 물도 아니고 작은 냇물에다가 매놨어요. 다시 말하면 잘 만드는 배를 조그만 강의 냇물에다가 매놓은 상황이에요. 경경불매하야 여유은우호라. 경경은 이게 불이 촛불 같은 게 깜빡깜빡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경경불매하야 이거 봐요. 말똥말똥 잠을 자지 못했어. 잠을 자려고 해도 눈이 말똥말똥 떠지는 거예요. 잠들만 하다가 또 눈이 떠지고. 왜 그럴까요? 이 사람 마음은 지금 어때요? 굉장히 슬프고 아프고 분해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이 지은 사람이 정실이거든요. 본 부인이거든요. 근데 본 부인은 내팽개치고 새로 들여온 첩하고 있다 보니까 남편이 그러니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자려고 해도 그 생각하면 울적해서 또 깨고 깨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튼실하게 만든 저 잣나무로 만든 그 배는 조그만 냇가에 띄우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그지요? 자기를 지켜주고 정실로 맞은 정식 그 혼례를 해서 맞아들인 부인은 그렇게 팽개쳐놓은 상태니까. 그래서 경경불매하야 말똥말똥 참을 이루지 못하여 여유은우호라. 마치 은자는 숨길 은자 근심 은자. 마음속 깊숙이 근심이
근심스러움이 숨겨져 있는 듯 하더라. 미, 아, 무주, 이오, 이윤이라. 그러니, 거기, 언해를 잠깐 보세요. 그, 185쪽, 그 언해를 해놓은 게 있지요. 첫 번째 해석 순서는 나, 자요. 내, 술이, 술주 자요. 술이, 써, 오하며, 써, 유할 것이 없은 줄이 아니니라. 이게 뭐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슬픔은 술로써 달래고 술 먹고 허허 웃어감에 해결해 줄 만한 성질이 아니더라 이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술로도 놀이로도 달릴 수 없는 아픔이로다. 그 말이에요. 비하라 범은 유보라. 그래서 이 시는 뭐예요? 자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냥 비유한 거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비체로 쓰여진 거예요. 범자는 뜰 범자인데 뉴모라 떠서 그냥 천천히 물살에 의해서 떠나가는 모습이다. 백은 모명이라 백자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잣나무 백 이렇게 하지만 중국에 가보셔서 알지요? 잣나무보다는 측백나무가 많지요. 측백나무로 아마 짠 뵐 거예요. 경경은 소명이니 경경이라는 것은 그 귀자 옆에 불화가 붙은 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소명이 조금 밝은 거니까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지 뭐예요? 근심하는 모습이더라 해가지고. 은은 통야오 은자는 아까 제가 숨긴다 했지만 이건 아플 통자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미는 유피하라. 여기 미자는 안일 미자에게 그래서 안일 비자의 뜻이다. 부인이 불두거 기부고로 부인이 그 남편한테 얻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남편한테 쫓겨남을 당한 거예요. 이 백주 자비라 저 틈실한 백주로서 자비 자신을 비유한 것이다. 언, 이, 백, 위즉에 말하되 백으로서 그 측백나무로서 배를 만들 적에 안듬에 견치 뇌실연을 아주 견고하고 치는 이게 이제 그 엄밀한 거죠. 엄밀하고 뇌실 뇌실은 아주 튼튼한 거예요. 튼튼하거나 이 불리 승제하야 무소 의박하고 그런데 그게 튼튼하게 배를 잘 만들어 놓고는 불이 승제 이 승자는 실을 승자고 탈승자고 실을 제자요.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실지 못하고 못하여서 무소 의박 기대고 그 정박할 바가 없고 그죠? 그 좋은 배는 팽개쳐 두고 그런 말이에요. 단 범연어 수중이라 다만 범범하게 물속에 띄어져 있을 뿐이다. 이거죠. 미치는 거죠. 고로 기 은우지심이 여차하리. 그래서 그 아프고 걱정하는 그 깊이가 여차하니 이와 같으니 비위 무주 가이 오유하야 이해제하라. 그러니 그것은 그것을 해결하는 데는 가히 술로서 오유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다 이거죠. 술 먹고 잊어버리거나 요새 그러잖아요. 술 한 잔에 풀어버리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술로서 해결될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근원이 해결이 안 되면 계속 그렇잖아요. 열려전에 이차위 부인지시라니 열려전에 말하기를 열려전에 써있기를 이 시는 부인네가 지은 시라고 하니 금고기 사기에 이제 그 사기라는 것은 시어 그죠? 시를 쓴 그 어기가 빛은 요약하고 아주 자신이 겸손한 낮추고 순하고 그리고 요약하지요. 요약하고 차, 거, 변풍시소다야 또 변풍의 우두머리에 놓여져 있어서 여, 하편, 상렬 바로 뒤에 연결되는 그 편과 서로 같은 종류의 시니 기역 장강지 시야 여하 어쩌면
이것은 장강의 시가 아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아심 비석이라 불가이 이여며 미치는 거 이거 보면 아주 표현한 거 보면요. 어떻게 시를 이렇게 쓸 수가 없어. 내 마음이 거울이 아닌지라. 거울 같으면 뭐예요? 남을 비춰볼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은 거울이 아닌지라 불가이 여며. 여자는 탁자거든요. 헤아린다는 뜻이니까 저 사람 마음을 헤아려 볼 수도 없고 비춰볼 수도 없고 여규 형제나 또한 형제들이 있다고는 하나 불가이 걸었으니 어디 의지하고 기댈 만한 사람이 없으니 그럴 거 아니에요. 권력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 따라붙는 거고 여기 형제라는 것은 여자 형제들 어떻게 보면 동서지간들이지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경쟁자지 절대로 그 여인네들이 기댈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박언 왕소 풍 피지 노후라. 잠깐 박자요. 잠깐 가서 하소연을 했다가 봉 피지 노라. 그 사람의 노여움만 받고 왔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정실 부인인데 내가 버림받았어요. 아이고 이 마음, 내 마음이 내가 거울만 같았으면 저 사람 마음을 이렇게 비춰봤을 텐데 거울도 아니고 그렇다고 옆에 형제들이라고 달래줄 사람 있는 것 같지만 아무도 달래주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어디 갔어요? 남편한테 가거나 새로 그 사랑을 받은 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인한테 가서 제발 나도 뭐 이렇다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대리에 뭐 했다고요? 성냄을 받고 왔다. 그런 상황. 지금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하소연을 갔다가 머리끄댕이만 꼬집히고 온 상황이에요. 그거를 시로 이렇게 쓴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때 상황에 이렇게 시를 쓸 수 있겠냐 이거예요. 부야라. 여기는 뭐 비유한 게 없죠? 그대로 썼죠? 부야라. 감은 경이요. 감자는 거울이고 여는 탁이요. 헤아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는 의, 기대를 지자의 뜻이고 소는 고할 곳자요. 하소연한다 할 때 고한다라는 뜻이에요. 언나심 기 비감이라 이 불능 탁물이요. 말하되 내 마음은 이미 거울이 아닌지라 능히 탁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고 수유 형제나 이우 불가의 이위 중고로 비록 형제가 있다고는 해도 또 가히 의지해서 이위 중 소중하다고 여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정실 부인이면 굉장히 소중함을 받아야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소용없는 상황이 됐다. 왕고지 반조기를 해라. 그래서 억지로 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는 발걸음을 돌려서 가서 고하고 나니까 드디어 그 성냄만 받고 오게 되었다. 거기서 이제 약간 거불이라고 했잖아요. 한 단계 더 뜨는 거죠. 아심 비석이라 불가 전냐며. 그렇다면 차라리 내가 돌멩이가 돼서 떼글떼글 굴러서 궁전을 빠져나갔으면 좋겠어. 안 보고 싶잖아요. 꼴 보기 싫으니까. 그런데 아심 비석이라 내 마음은 돌이 아닌지라 불가 천나며 부를 수도 없고 아심 비석이라 불가 건냐며 그렇다고 내 마음이 자리가 아닌지라 돗자리 같으면 쭈르륵 말아가지고 또 쳐버리면 좋겠는데 내 마음은 또 돗자리도 아니다 이거. 불가 컸냐며 그래서 이 말을 수도 없고 이거 계속 이제 두 구절은 한탄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봤어요. 위의 채채라 내가 한 위의 거동이죠. 위엄과 거동은 채채 너무도 능숙해서 불가 선냐로다.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선별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모든 일을 내가 빈틈없이 다 잘했다 이거예요. 그런 나를 버려두고서 새로운 그 신혼에 빠져버렸다 이거죠. 부야라 채채는 부이 한습지무라. 채채라는 것은 부 넉넉하게 한습 하나하고 익혀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능숙한 모습이죠.
선은 간택이라, 선이라는 것은 간택, 고른다는 뜻이에요. 언, 석, 가전이, 아심, 불가전이요. 말하되 저 돌멩이는 구를 수 있거니와 내 마음은 또 구를 수도 없고. 석, 가건이, 아심, 불가건이며 저 자리는, 돗자리는 마를 수 있는데, 뚜루루 말면 되는데, 아심, 불가건이며 내 마음은 또 말아서 치울 수도 없고. 위의 무일 불선하야, 위의는 하나라도 선하지 않은 게 없어서, 우 불가득이 간택 취사라 하니, 또 간택하고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없다 이거야. 잘못한 게 없다 이거야. 그러니 개 차반이 무걸지라 다 스스로 반성해봐도 흠잡힐 곳이 없단 말이지. 그런데 나는 지금 쫓겨남을 당했다. 우심 조초원을 온우 군소라. 근심하는 마음이 초조하거늘. 온우 군소라. 이게 생각해 보세요. 본 부인이 매일 근심만 하고 있으면 밑에 있는 그 중첩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뭐 청승 떨고 있다. 그렇게 말할까요? 그렇겠지요? 매일 찡그리고 앉아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온우 군소라. 그 많은 그 중첩들한테 성냄만 당하고 있다. 구민 기다언을, 민자는 병이거든요. 하, 병든 것이 저렇게 많은, 즉 병든다는 것은 아파하는 내 마음, 심경에 아픈 것을 이미 그렇게 많거늘 수모 불속으라. 욕됨을 당한 것이 적지도 않았구나. 나는 이렇게 나라, 사실은 나라는 그래요. 그 임금님은 천하를 다스린다고는 하지만 실제는 안한팍이 다스려질 때 나라가 평화롭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내명부의 기강이 무너지면 임금도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걸 빌미로 해서 드라마를 찍고 영화를 찍는 거 아니에요? 거기 흔들린 모습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본부인이기 때문에 구민 기다 그런 걱정하는 거죠. 정원 사지요. 차분히 차분히 그것을 생각해보고. 오벽 유표라. 잠을 깨면 가슴을 부여잡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속 터져, 아이고 속 터져 하면서 그 자리라고 이게. 정원 사지요. 오벽 유표라. 이게 바로 벽자는 가슴을 부여잡고 이렇게 하는 거고, 표자는 패는 거예요. 가슴을 패는 거예요. 여기 구절 이해가 되셨어요? 나는 마음으로 온 나라 걱정에 초조하고 그렇거늘 중첩들은 임금 사랑을 차지하고 싶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괜히 찡그리고 있다고 맨날 걱정한다고 괜히 면박만 당하고. 그럼 나는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수모만 당했다.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보고 생각할수록 속 터져서 가슴만 벅벅 긁고 있다. 이거는 시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시경이에요. 다른 시에서는 이렇게 몇 글자에 이렇게 절박하고 그 아픈 실정을 그대로 그리는 시는 볼 수가 없어요. 부야라, 초초는 우무요. 초초라는 것은 우리 초조하다 할 때 초초 이렇게 써거든요. 근심하는 모습이다. 온자는 이게 성낼 온자잖아요. 성낼 도자의 뜻이고. 군소는 많은 작은 것들이라는 것은 중첩이에요. 중첩들이니 언, 견, 노어, 중첩냐라 말하되 그 많은 중첩들한테 성질남을, 성냄만 받았다 이걸. 군은 견이요. 구자는 본다는 뜻이고 미는 병이에요. 병을 본다. 즉 병 들어가는 조정의 실태를 보는 거죠. 이 여인은. 벽은 부심이니까 가슴을, 심장을 부여잡는 거니까 가슴을 쥐는 거예요. 표는 부심 보니까 막 젖뜯는 모습이에요. 이게 아이고 속 터져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장은 뭘까요, 이젠? 어디로 될까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소연할 데 없으면 하늘을 보고
해를 보고 별을 보고 달을 보고 이제 자기 하소연을 말했지요. 일거 월저여 호치림이요. 일거 월저 할 때 거자와 저자는 뜻이 없어요. 해님이시여 달님이시여 그런 말이에요. 해님과 달님이시여 호치림이 어찌하여 번갈아가면서 이지러지는가. 본래는 해는 딱 정상적으로 비치고 달은 밤에만 나타나는 것인데 일식을 한단 말이죠. 이게 지림이라는 말은 일식이에요. 일식. 어쩌면 저렇게 해는 정상적으로 밝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달이 해의 그림자가 되어서 해를 가리는 애가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심지 우이여 마음속에 근심하고 걱정하며 여비 하늘이로다. 한자는 이게 빨 한자였지 옷을 빤다. 그 비 하늘이가 뭘까요? 빨지 않은 찝찝한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그죠? 내 마음속에 떨어져 나가지 않는 근심이 마치 누적누적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는 거랑 똑같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여비 하늘이로다. 표현 참 끝내주죠. 정원사지요 차분히 앉아 생각을 해보고 불룩 분비오라. 그때쯤 뭐가 나타났을까요? 새가 날아가는 걸 본단 말이죠. 아이고 나도 저렇게 새처럼 날개를 펴서 훌쩍 날아가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는 날아갈 수도 없구나. 비아라 거저는 어사라. 거와 저는 어사예요. 어조사예요. 뜻 없어요. 질은 경이요. 질은 번갈로 석박과 그런 뜻이에요. 미는 휴니까 이르러진다는 거니까 월식 일식.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은 일거 월저요 하니까 해를 먼저 말했잖아요. 해를 달이 가리는 월식 일식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저 중첩들이 본적처인 나를 너희들이 함부로 이렇게 내팽개치는구나. 그거를 비유한 거예요. 미는 휴야라. 이르러진다는 뜻이다. 비한의는 구오불탁지이라. 떼구자예요. 떼가 끼고 더럽혀진 옷을 세탁하지 않는 그런 옷과 마찬가지다. 분비는 여 조분이기 비거야라. 분비라는 것은 새가 날개를 떨쳐서 날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훌쩍 떠나고 싶은데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도 자기는 떠날 수 없는 입장에 서 있는 거죠. 언, 일, 당, 상명호대 말하되 해는 마땅히 항상 밝은 것이로되 월 밝은 것이로되 월즉 유시균이 달인즉 달은 때로는 이지러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 것인데 유 정적 당존이요 그것이 마치 정적은 본처지요. 본 부인, 왕비죠. 왕비는 마땅히 높이어야 되는 것이고 중첩 당비어는 중첩들은 마땅히 낮아야 되거늘. 금 중첩이 반승 정적하니 그런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중첩들이 도리어 정적을 이기니. 신은 1월이 경질이 휘어라. 이것은 해와 달이 석 바뀌어가면서 이지러지는 일식과 마찬가지다. 다시 말하면 낮에 어두워지는 거니까요. 시로 이러므로 우지하여 걱정을 해서 지어 번원하여 번원하여 번은 마음속의 번민이라고 하고 원은 원통이지요. 원망이지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아주 원망하는 데까지 이르러서 괴모하고 괴모라는 것은 괴는 마음이 심란한 것이 괴고요. 심란할 괴자고 모는 이게 너무 심란하다 보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침침해져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울분이 터지고 고민이다 보니까 마음도 심란하고 눈도 보이잖아. 그러면 또 여의 불안지의로돼. 여기 의, 앞에 있는 의자는 입을 의자예요. 옷 입을 의. 그러니까 불한지의 즉 빨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아서 한 불능 분기 비가해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분기 훌훌 떨어버리고 날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한으로 표현한 자리예요. 그럼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이제 마음을 표현할 데가 없잖아요. 하늘에 허수하면 더 이상 표현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가 끝나는 거예요. 백주 오장이라.